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손을 한번 쫙 펴볼까요? 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은 이 손가락을 뭐라고 불러요? 엄지? 아빠 손가락? 오, 영어도 똑같아요. 엄지 손가락처럼 thumb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 손가락처럼 daddy finger이라고도 해요. 우리 이 finger family 노래를 부르기 전에 손가락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겠죠? 자, 이 손가락은 index finger. 그래요. 엄지 손가락은 thumb이었죠? 검지 손가락이 index finger이고요. 집게 손가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손가락은 중지, 영어로는 middle finger이라고 하죠. 또, 약 손가락, 혹은 약지라고도 부르는 이 손가락은 결혼 반지를 끼우니까 ring finge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끼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이 소지는 pinky 혹은 little finger 혹은 우리말처럼 baby finger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제 finger family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 잘 불러봤어요. 노래에서는 index finger를 엄마 손가락, mommy finger이라고 불렀네요. 자, 그럼 이제 그림에서처럼 middle finger를 sister finger, ring finger를 brother finger, baby finger 이렇게 넣어서 각자 노래를 불러보세요. 우리는 다음 노래에서 만나요.